팀장님은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정길은 연가의 모든 기억을 봉인하고 환승했다. 보통은 한 번의 환승으로 모든 기억이 지워지기 마련인데 그 상흔이 영혼 깊숙이 남은 채로 주마등에 왔어. When will I see you again? 차라리 내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you let 우리의 끝은 goodbye, not a single 이보다는 나았겠죠. No final kiss to see. 그 정말 몇 마디로 살아가신 것 같으면서 왜 쉽게 죽음을 선택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간단한 말 몇 마디를 듣지 못해서 죽음을 선택하는 자의 심정은 어떻겠어? 자살자가 누굴 살립니까? 가려는 좋지 않은 갚아야 할 업인지 치료해야 할 상인지 네가 잘 알겠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자신을 잃어버리신 서방님을 보면 삶의 본질은 고통이야. 무슨 일이 있었길래 지금까지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지. 없습니다. 저의 전생은 죄 많은 삶이라서. 그래, 그저 꿈일 뿐이지. 염모합니다. 새로 숨 쉰다는 게 얼마나 지옥 같은지 알아. 내 전부를 잃는다는 게 어떤 건지 아냐고. 알아. 사자의 책임 보증을 쓰겠다. 도움을 받은 사자는 도움을 준 사자의 어떤 요구사항도 들어줘야 되는 계약입니다. 즉 부인 말씀하십니까? 저는요 부인의 삶의 성장점이 없는 겁니까? 그래서 두렵니? 그자가 사랑했던 사람을 네가 죽였어. 누군가의 약속은 네가 절대 나의 전생을 부르세요. 도대체 남의 인생 가지고 누구랑 무슨 약속을요? 불현가하신 것. 혹시 나중에 내가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긴 진실 앞에서 돌아서게 해달라. 더 이상 저자들의 선택을 방해하지 말고 지켜봐. 너무 가혹하네요, 두 사람의 운명이. 그 끝은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지. 멈춘 시간 속에 살지 아니면 흐르는 시간 속에 살아가게 될지. 준길이 네 대신 모든 짐을 짊어졌으니